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크리스 FNC 쇼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SBS 골프 아나운서 안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자, 지금 이곳은요 올 시즌 첫 번째 메이저 대회가 열리는 레이크우드 컨트리 클럽 10번 홀인데요. 일단 이 대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번 대회 출전하는 선수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크리스 FNC와 KLPGA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요 한국 여자 프로골프 대회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대회이기도 하고요. 상반기 최고 상금인 총 상금 13억 원이 걸려있는 대회입니다. 특히나 이곳 레이크우드는 한국 여자 프로골프 역사가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의미가 남다른 곳이기도 한데요. 자, 45회째를 맞아서 디펜딩 챔피언 김아림 선수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선수들이 이번 대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들이 이번 대회 출전을 하는지 한 명 한 명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인공 바로 여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야, 저 먼저 박경영부터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박경영 선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요. 안녕하세요, 박민지 프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아주 센 사람들부터 좀 모셨습니다. 빨리 치고 빨리 이거 하고 딴 일 보러 가려고. 네, 예, 연습해야죠 또. 그렇죠, 그렇죠. 연습해야 되니까. 네. 일단 한 명 한 명 조금 질문을 할 텐데요. 박민지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네. 휴식을 취하고 이제 이번 주 대회를 출전을 하는 건데 네. 지난주에 뭐 했나요? 지난주 바쁜 일주일을 보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연습도 하고 헬스도 예, 예. 하고 쉬기도 하고 또 그 레슨, 초등학생들 레슨하러 대구도 재능 갔었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또 홍보 모델 촬영도 했고 예. 또 제가 멘토하고 있는 학생이 있어서 그 학생을 만나기도 하고 정말 알찬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아, 오히려 대회 뛰는 것보다 더 바쁜 그러니까. 한 주를 보냈네요. 그치만 저는 슈퍼스타니까 어쩔 수 없어요. 라이브. 야, 이거 라이브예요? 오케이. 아니 근데 아까 제가 얘기 듣기로는 뭐 권투를 아, 맞아요. 했다. 복싱 뭐. 배우고 예. 있어요. 저도 원래 조하연 프로가 복싱 취미로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보고 저도 하고 싶어서 이제 복싱을 배우러 갔는데 어떻게 예. 좀 보여드려요? 보여주실래요? 지금? 아니 지금? 이따가? 아, 조금만 이따가 보여주세요. 아, 그러면. 네. 샌드백은 제가 하는 걸로 할 테니까 일단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네. 박현경 프로는 뭐 지난주에도 흐름은 전체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본인한테는 의미가 있는 레이크우드에 왔는데 네. 이번 대회에 이만의 각오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사실 KLPGA 챔피언십은 제가 생애 첫 우승을 했던 대회이기도 하고 예. 또 뜻하지 않게 또 2연패도 기록하고 그렇죠. 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회이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회 중에 하나인데 또 이렇게 올해 3년 만에 레이크우드에서 펼쳐지니까 네. 그때 3년 전에 여기서 우승을 하고 또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것 그쵸,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의 박현경과 지금의 박현경 그때를 돌이켜보면 어때요? 별 다를 거 없는데? 나이만 먹었죠 뭐. 아, 나이만 먹었다? 네. 어떻게 요새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뭐 캐디도 바뀌었고 네. 분위기도 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때요? 나쁘지 않으니까 여기서부터 좋아져야죠. 아, 여기서부터 좀 네. 좋아져야 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박민지 선수는 그래도 네. 뭐 지난주에 좀 휴식을 취하긴 했잖아요. 네. 체력적으로는 조금 어떻게 도움이 좀 됐을까요? 어땠을까요? 도움이 됐죠. 도움이 돼서 네. 이제 또 역대 우승자였는데 못 나간 게 아쉽긴 하지만 그쵸, 그쵸. 그래도 일단 도움이 돼서 체력 충전도 많이 하고 또 이번에를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네. 잠깐 짬이 나서 기록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박현경 선수는 이 대회에서 유독 좀 강한 면모를 보여줬다면 박민지 선수는 우승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 대회에서는 또 우승 트로피가 없습니다. 우승도 없고 제가 제일 잘한 등수가 몇 등이지? 4등인가 6등인가 그럴 예,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대회 우승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해서 꼭 좋은 성적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순간 이번 약간 조금 지금 좀 짜증날 뻔했던 제일 못했던 게 4등 6등 그러니까 조금 그렇다 그거는 제일 잘했던 게 제일 잘했던 게 4등 6등이면 그래, 잘한 거지 잘한 거 아니에요 언니? 지금 언니 성이 아니 그게 아니고 스타니까. 아니 근데 6년 동안 잘한 게 4등 한번 하고 10등 한번 하고 4년 중에 한 3년을 컷 탈락을 했어요. 제가. 진짜로? 진짜요? 네.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여기서 퍼터 연습하고 집에 갔던 기억이 나요. 아 그래요? 네. 아 이번에 좀 잘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레이크우드에서는 그러면 좋은 기억이 좀 있었나요? 어땠나요? 여기서 그래도 다른 대회들도 했었잖아요. 여기서 제일 잘한 게 10등 그리고 이제 조금 왜 10등 잘했어? 잘했어. 잘했긴 잘했죠. 근데 그러면 왜 그러면 본인하고는 좀 코스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좀 뭐가 여기 코스에서 플레이하면서 좀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잘 안 됐으니까 올해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늘 좀 타이밍이 아~ 잘 힘들 때마다 여기를 쳤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뭐가 특별히 뭐 안 되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 바이오 리듬이 조금 아 좀 안 좋은데 이랬는데 하필이면 여기에 걸렸구나. 네, 근데 올해는 좋으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무섭다 무서워. 무섭다 무서워. 아, 좋아요. 그러면 질문을 적어주신 것들이 좀 몇 개 있어가지고 어, 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여기 지금 있다고 들었는데 댓글은 댓글이 어디 있을까요? 댓글은 아직은 안 보여요.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댓글을. 자, 그러면 아, 박현경 선수한테 질문 하나 가겠습니다. 네. 아, 이거 대박이에요. 지난해 크리스 FNC KLPGA 챔피언십에서 베스트 드레서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쵸? 근데? 옷이 예쁘니까요. 아, 본인이 예뻐서는 아니고? 아, 그러니까 옷이 먼저 그다음에 그 옷걸이도 중요하고 아니 아까 전에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어? 저기 트와이스 이거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마지막 날 그랬더니 트와이스 대신에 저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아니 케이팝에서는 당연히 트와이스고 예예예. 예. 골프계에서는 그래도 제가 좀 낫죠. 아~ 골프계에서. 아 골프계 트와이스. 아니 아니. 아, 이렇게 간다고? 트와이스 아니고 다른 분류인데 골프계에서는 제가 좀 더 인기도가 있지 않나 싶은 거죠. 네. 아 이거 댓글 보고 싶은데 댓글이 안 나와. 이것 빨리 지금 댓글 좀 찾아. 안 볼래요. 근데 저 인정해요. 골프계 트와이스 같아. 내가 보기에는. 골프계 트와이스. 댓글 안 볼래. 이거 많이 올라와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골프계 트와이스. 앞으로 이제 박형근 선수 나오면 골프계 트와이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창피하네요. 뭐 그럼 만약에 박민지 선수는 나는 골프계 뭐로 불리고 싶다. 뭐 이런 거 혹시 있어요? 저는 골프계의 마이클 조던. 아, 마이클 조던. 말하고 민망해. 아니 근데 옛날에 예전에 작년에 저랑 네. 앙케디 하면서 그때 마이클 조던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했잖아요. 근데 좀 상냥한 마이클 조던? 아, 상냥한 마이클 조던. 마이클 조던 살짝 무서우니까. 거기 좀 세니까. 아, 저는 몰라. 나도 잘 만난 적은 없지만 그래 보이니까 저는 상냥한 마이클 조던. 알겠습니다. 마이클 민지, 마이클 민지. 마이클 민지 하는 걸로 민지. 하겠습니다. 마이클 민지 좋아요. 자, 박민지 선수에게 질문을 준비해 주신 걸 한번 보겠습니다. 박민지 선수 질문은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 질문이네요. 아까 했던 얘기가 똑같습니다. 오케이. 아, 그럼 이 얘기 갑시다. 어쨌든 2년 연속으로 이제 네. 6승 기록을 했잖아요. 네. 올해는 좀 목표한 게 있어요? 네. 뭔가요?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계속 동기부여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저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욕심쟁이로 보이겠지만 이제 제가 5승을 더 하면 KLPGA 역대 그 많은 승수에서 네. 1등에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20승이기 때문에 저는 통산 16승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5승을 하고 싶은데 그 5승에 이제 KLPGA 챔피언십과 하나 클래식만이 제가 우승을 못한 메이저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포함해 우승을 하는 게 올해 혹은 앞으로의 저의 목표입니다. 아, 그러니까 메이저 대회까지 네. 다 휩쓸어서 내가 짱 한번 먹어보겠다. 마이클 조던 하겠다. 그걸 목표로 한다는 거지. 그렇게까지 좀 겸손하게 그렇게 아니 아까는 슈퍼스타 아니 근데 댓글 있단 얘기 듣고 지금 좀 가라앉히고 있어. 작년에 이제 네. 박민지 선수하고 저하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마냥 어릴 때 우승 20승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럼 이제 목표가 훨씬 더 좀 상향 조정이 좀 됐습니까? 그래서 21승. 네. 얘가 딱 21승. 네. 그럼 21승 딱 했어요. 네. 그럼 골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다시 인터뷰하도록 하죠. 일단은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좀 생각을 해보겠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아니, 저는 이제 3승 했는데 옆에 이제 20승 얘기하니까. 예예예. 예, 예. 글쎄요. 아, 상상도 두 살 어리잖아. 2년 후에 아마 이 얘기 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올해 6개, 내년 6개 하면 되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직 시간은 많으니까. 맞아요. 예. 시간은 기다려주질 않더라고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게 확실히 근데 이렇게 좀 골프를 잘하는 선수들하고 이러저러 이야기를 해보면 확실히 이게 좀 다들 욕심이 좀 있어. 근데 욕심이 있어야지 또 좀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목표 의식이 좀 있으니까. 맞아. 그럼 혹시 골프적인 거 말고 요새 최대 고민은 뭐가 있어요? 연애? 최대 고민이 이거밖에 없는데. 아 이거밖에 없어? 골프밖에 없는데요? 골프밖에 없다? 네. 전 있어요. 뭔데요? 뭐예요? 건강. 요새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렇게 말하는. 아, 건강 젊을 때 건강하게 최대한 유지를 해야 좀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지 않을까. 아~ 건강. 근데 골프가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많은 운동이라. 맞아요, 맞아요. 건강을 같이 지켜주면서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할까. 그런. 그러니까 육체적인 건강보다는 심리적인 어떤 멘탈적인 건강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겠네요. 둘 다요. 둘 다요. 네. 뭐 요새 어디에 뭐 아픈 데가 있어요? 네? 요새 아픈 데는 없어요? 아픈 데는 없는데. 제가 요즘 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 병원에서 줄이라고. 아니 근데 줄이세요 이래서. 작년까지는 막 뭐 식단 조절하고 막 그런다면서요. 초밥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쌀을 너무 많이 먹어. 병원에서 좀 줄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20대인데 벌써 쌀을 줄이라는 얘기를 받고 그래서 좀 현미밥을 먹도록 아 진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박경윤 프로는 좀 일부러 좀 벌크업 좀 했잖아요. 벌크업? 벌크업 맞죠? 아 그러니까 조금 더 좀 어쨌든 체중도 증량도 좀 하고 아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살로 벌크업 한 게 아니라 이제 겨울 동안에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쵸 그쵸 저는 그 얘기입니다. 아, 뭐 움찔움찔 하면 안 돼요? 아 예 키로수 키가 움찔했잖아요. 예예 예, 예. 어쨌든 네. 뭐 좀 도움이 되나요? 어 아무래도 겨울 동안 운동한 게 뭐 체력도 많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이제 몸이 탄탄해지니까 스윙할 때도 탄탄함을 느끼고 흐물흐물한 느낌이 없어서 그런지 샷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지난주에 이제 대회 때 그 한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박현명 네. 선수가 지금 이제 출전하는 그 대회들 컷 통과 수가 점점 많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 그게 생각보다 이제 좀 있으면 기록될 것 같던데 이제 좀 의식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사실 이제 한 제가 저 지난 경기까지 52경기 맞아요. 연속이었는데 그게 역대 최고 기록이 서혜경 프로님이 70개 아~ 가까이 되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거기까지는 사실 지금 바라보지 않고 있고 제가 역대 5등 안에 드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 역대 4등까지 올라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미 뭐 부담은 없겠네요. 네 그냥 저는 제 플레이대로 제가 하던 대로 또 치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또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선수들 보내드려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네. 우리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이번 대회 각오 한마디씩 해주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언니부터 하시죠. 아 네. 네. 저는 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예. 저를 포함한 선수들의 경기를 보고 지친 이런 현대사회, 바쁘다 현대사회에 이제 운동과 골프를 보고 많이 저희가 희망을 주거나 재미를 주고 행복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대회에도 밝은 모습으로 좋은 경기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하고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박민지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경영 프로. 언니 너무 어른스럽게 잘 얘기하셔서 예, 제가 예, 예. 좀... 아가스럽게 긴장되네. 아가스럽게 해요. 아가스럽게. 예. K골프의 트와이스. 그만. 네, 알겠습니다. 해주시죠. 저는 제가 이제 우승을 한 지 2년이 됐더라고요. 네. 벌써 2년 전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승이 없는데 그 이후로만 준우승만 8번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왜 이렇게 준우승을 많이 했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준우승도 못한 게 아니고 점점 그렇게 문을 두드리다 보면 또 우승의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2년 전에 이 대회에서 또 우승을 했던 만큼 다시 이 대회에서 그 우승의 물꼬가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회인 만큼 많은 팬분들도 오셔서 저희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우리 박형영 프로와 박민지 프로 이번 주 파이팅 하시고 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네. 시상식에서 볼 수 있기를 네, 네. 두 분 다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가시고요. 이제 마이크 놓으시고 네, 이제